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3.8 패치 PS2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패치는 몇 가지 굵직한 버프를 받고 날아오른 챔피언들이 있고 이 때문에 라인별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보 없이 협곡에 들어갔다간 참사를 당하기 쉬운 패치 버전이니 꼭 오늘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웁니다.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OP마크는 아무에게도 달아주지 않겠습니다. 너프를 먹은 말파도 1티어 방어엔 성공을 하였고 제이스도 무난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리우스와 잭스는 참 너프를 안 당할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1티어에는 걸쳐있는 모습을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뽀삐입니다. 이미 뽀삐는 패치 직후 급격하게 뛰어오른 승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바 있죠. 그리고 그렇게 화제가 되면 자연스레 픽률도 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승률도 조금은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패치 뽀삐도 그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패치 직후 56%대까지 올랐던 승률이 지금은 픽률 5% 근처로 올라옴에 따라 52% 수준의 승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밴율은 픽률 대비 많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탑과 정글 양 포지션에서 활약이 가능하다 보니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좋다라는 소문이 빨리 퍼지다 보니 밴율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티어에 있는 챔피언들은 모두 50% 정도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이스도, 말파이트도, 다리우스도, 잭스도 모두 50%의 승률을 찍고 있고요. 대신 픽률이 각각 14.3%, 9.1%, 6.3%, 7.7%로 꽤 높은 편이죠. 그런 챔프들 사이에서 홀로 52%대의 승률을 찍고 있으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바로 패치를 들어가지는 않을 듯한데 꿀냄새는 나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의 뽀삐입니다. 2티어 라인에선 두 가지 챔피언들의 근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오카이, 오른입니다. 마오카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한 번 더 지겹게 마오카이를 언급하느냐? 뽀삐를 상대로 꺼내기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뽀삐 상대 승률 55%로 마오카이는 뽀삐 상대로 초반에 심하게 말리지도 않고 1코어가 나올 때쯤부터 영향력이 역전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글 마오카이 대 정글 뽀삐 매치업에서도 마오카이가 상대 승률 54.3%를 기록하고 있어 지금같이 뽀삐의 주목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고민해볼 만한 챔피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른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픽률이 뛰어올랐고 승률은 54% 가까이 찍어내고 있어 역시나 꿀향기가 짙게 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1티어 입성까지도 노려볼 만한 모습인데요. 사실 오른이 직접적인 패치를 받은 것도 없고 자연스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요소가 없는데 이렇게 20일 이후 갑자기 픽률이 올랐다는 것은 다른 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나마 추측이 가는 것은 멸망전 4강전에서 오른이 주목을 받아 덩달아 픽해보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훌륭한 지표를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꿀챔프는 뽀삐, 마오카이, 오른입니다. 자, 1티어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AP로 떡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정글을 주름잡던 AD 정글러들이 너프로 각계 격파를 당하자 AP 정글러들이 자연스레 떠올랐고 그중 파격적 버프를 받았던 니달리는 최선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니달리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픽률 13.4%, 승률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16.6%, 승률 53.2%, 그리고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16.8%, 승률 53.2%를 기록 중입니다. 다이아 이상 구간으로 좁혀보면 니달리는 OP마크를 두 장 받아도 될 성적입니다. 정글러에게 방어력 버프는 정글링 안정성을 크게 올려주고 초반 교전 능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원딜에게 기본 공격력 버프하는 것만큼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데 니달리는 압도적인 정글링 속도와 초반 스노우볼링 능력으로 찍어 눌러야 하는 픽이거든요. 그래서 더 시너지가 나버렸죠. 라이엇이 이 정도의 버프를 니달리에게 준 것은 진짜 한국섭 상위권 데이터를 신경 안 쓰고 해외 지표를 중심으로 밸런싱을 한다든가 아니면 MSI에서 니달리를 정말 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든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한국섭에서 니달리는 괴물이 되었거든요. 이 파워커브를 보시면 니달리를 잡은 정글러가 얼마나 협곡을 초반에 지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 정글러로 떡칠되어 있는 1티어 라인업에서 카직스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6렙 정글러에 자기만의 위닝 플랜이 따로 있는 정글러인지라 상황이 묘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카직스도 2연 버프를 받고 확실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사실 카직스가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섭에서는
때는 예전부터 반응이 미지근했었고 해외에서 유독 성적이 더 잘 나와서 약간 저희 차원에서 학습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장 이전 패치였던 13.7 패치 버프를 받고 나서도 지표가 크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패치를 받고 많이 올라와 봤자 2티어 선이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떡상 영상에서 짚어드렸듯 13.7 패치와 13.8 패치가 시너지를 이루며 크게 지표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카직스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픕니다. 네, 맞아보면 억 소리 납니다. 그래서 한국 서버에서는 본 적이 없는 16% 가까운 픽률을 카직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기준 서유럽 서버에서 카직스 픽률이 15%였거든요. 한국은 역시 성능의 진심입니다. 물론 쓸만한 AD 정글러들이 다 죽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겠죠. 예를 들어 리신은 픽률 22%, 승률 48.7%, 자르바는 픽률 9.7%, 승률 50%, 그브는 픽률 11.2%, 승률 47.7%, 뭔가 맛이 떨어졌거든요. 차라리 뽀삐 정글처럼 탱 정글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뽀삐 정글은 픽률 4%, 승률 5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후픽 카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아는 이렇게 AP 정글러들이 판치고 있는 협곡에서 본인도 자리를 하나 얻나 싶었지만 픽률 5.2%, 승률 49.5%로 살짝 아쉬운 성적까지밖에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것까지 공유드립니다. 니달리, 카서스, 카직스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카땡스 두 명이 사이좋게 꿀냄새가 나네요. 미드는 이 친구 좀 더 자세히 뜯어봐야 합니다. 아크샨입니다. 일단 OP마크 하나 달아주고요. 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패치 직후엔 사실 아크샨이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어도 표본이 적어서 값이 좀 튀었나 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값이 튄 게 아니었습니다. 승률을 보시면 계단형으로 스텝업이 이루어졌고 픽률도 보시면 패치 당일에는 소극적인 상승만 이루어졌다가 1티어 최상위권에 계속 아크샨이 위치하자 점차 픽률이나 밴율이 올라가는 모양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아크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패치 없었고요. 이번 패치는 미드라인에 또 패치를 받고 크게 떡락하거나 떡상한 챔피언이 없었기 때문에 아크샨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가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티가 나게 지표가 상승한 데에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강조드렸던 정글 쪽 생태계 변화입니다. AP 정글러들의 체급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미드라인에서 강한 AD 챔피언들이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크샨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챔피인데다가 솔랭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 17분에서 25분 타임에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니달리의 파워컵을 같이 생각해보시면 초반에 미드 정글이 어느 정도로 게임을 터뜨릴 수 있을까 감이 오실 겁니다. 당장에 아크샨과 잘 어울리는 미드 정글 시너지를 체크해보면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AP 정글러들이고 듀오 승률이 모두 60%에 가깝거나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에 집공룬뿐만 아니라 기발 미드 아크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승률 4.6%, 승률 54.5%라 찍히는 아크샨의 평균 지표보다 실제 체급은 더 높을 수 있겠다는 평가도 내부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크샨 장인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영상도 제작하려 합니다. 탑에서는 뽀삐, 정글에선 니달리, 미드에선 아크샨 꼭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주목해볼 챔피언은 카시입니다. 픽률 4.6%, 승률 53.2%로 굉장히 높은 승률을 찍어내고 있는데요. 상대가 AD 미드를 꺼내지 않았을 때 후픽으로 고려하기 좋은 픽이라 생각이 들어 가볍게만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선픽으로 카시 골랐다간 아크샨에게 지구 끝까지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카시의 아크샨 상대 승률은 42%입니다. 아우솔은 분명 너프를 받았는데 픽률 3.6%, 승률 50.3%로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다단 너프가 계속된 거라 3티어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2티어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꿀 챔프는 아크샨, 아리, 카시, 탈론입니다. 자, 바텀에선 징크스와 이즈리얼 두 명에게 모두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온다는 이즈리얼의 차례가 왔습니다. 픽률 34.5%, 승률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크스는 픽률 33.2%, 승률 50.5%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즈리얼이 얼마나 많이 지표가 올라왔는지 체감이 되시죠? 어제 빌드 하나를 조명할 만큼 이즈리얼은 핫한 친구입니다. 빌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때문에 자야가 살짝 밀려났습니다. 픽률 16.8%, 승률 50.4%를 기록 중인 자야입니다. 코그모도 나름의 버프를 받고 픽률 2.3%, 승률 51.8%를 기록하며 3티어 최상위권에 랭크되었는데요. 이즈리얼의 파급력이 너무 커서 묻힌 감이 다소 있습니다. 코그모 유저분들은 그래도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바텀 베이가를 필두로 한 비원딜 전략은 슬슬 인기가 식고 있고요. 원딜 티어리스트 최하단에는 픽률 6%, 승률 46.9%를 기록 중인 캐트리 차지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아펠 칼리스타보다 더 밑에 있는 캐트리의 모습이 참 어색한데요. 그럼에도
성능률이 6%씩이나 잡히는 게 놀랍습니다. 지금 캐틀의 성능은 숙련도로 커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차라리 숙련도가 낮은 아펠리오스가 게임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아펠은 픽률 20%, 승률 46.9%를 기록 중입니다.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아펠이 픽률 31.6%, 승률 48%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픽입니다. 하지만 항상 대부분의 유저들에게는 아펠을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러웠었는데 그래도 캐틀보단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꿀챔프는 징크스, 이즈리얼, 사미라입니다. 서포 쪽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라인에 비해서 변화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불츠, 스레쉬, 라칸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라칸은 큰 너프를 받았음에도 OP마크를 지켜낼 정도로 좋은 성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3명의 지표는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서포트들과 괴를 달리하는 지표를 기록하고 있고 웬만하면 이 안에서 서포 풀을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 이즈리얼과 잘 어울리는 서포트들은 따로 체크를 해야겠는데요. 가장 많이 조합되는 듀오는 역시나 이즈카르마였습니다. 카르마의 단독 승률이 48.7%인데 듀오 승률 49.8%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즈입니다. 그 뒤로 럭스와 슬래쉬, 불츠가 많이 조합된 순서였는데요. 이 중에선 이즈 불츠와 이즈 라칸 조합이 가장 높은 듀오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명의 체급으로 패는 느낌입니다. 네, 그냥 좋은 서폿, 좋은 원딜 최대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즈리얼의 영향을 받은 서폿으로는 제라스 서폿도 있는데요. 제라스 서폿은 현재 픽률 5.7%, 승률 51.8%를 기록하며 E티어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즈리얼과의 듀오 승률 53%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들 서폿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천상계에서 피들 서폿 장인의 활약이 조금씩 공유가 되는 것인지 픽률도 살짝씩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딱 이거다 하는 포인트까지는 정리가 안 돼요. 현재 지표만을 공유드리지만 차후 대다수의 유저들이 쓸만한 포인트가 보인다면 이 또한 영상으로 따로 정리를 하여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 공유드리고 마치죠. 서유럽 서버에서 OP마크를 따내는 서폿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밀리오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표를 기록 중인데요. 당연 북미 서버에서도 지표가 괴랄합니다. 이게 지표가 좀 말이 안 돼서 한국에서는 적당한 E티어급 챔프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프를 밀리오가 조만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꿀 챔프는 불츠와 라칸입니다. 오늘은 13.8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